골절되고 여러 개가 순차적으로 골절이 되니까 이게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옆구리에 통증이 심하고 허리 통증이 오게 되고 소화가 또안 됩니다. 꼬부라지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바깥 활동을 싫어하시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또 이런 일이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병증 때문에 결국은 활동이 위축되고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뼈가 더 약해지니까 또 골절이 생겨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야, 듣고 보니까요, 그냥 낙상하면은 그냥 뼈가 부러진다, 금이 간다, 골절만 생각했는데 합병증이 저렇게 많으면 교수님, 근데 실제적으로 저렇게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합병증 환자들도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그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연간 한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한다 그러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신체 손상 중에 절반 이상이 바로 이 낙상에 의한 사고입니다. 이 낙상은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 외에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각종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신체 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굉장히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특히 그 낙상으로 병원을 찾는 노인의 한 20에서 30% 정도가 이 타박상이나 이제 엉덩이뼈 골절, 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뒤로 넘어지시면은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이 머리 손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인에게 생기는 이 외상성 뇌손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낙상입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 낙상 발생률이 한 3명 중에 1명꼴로 생긴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70세가 되면 35%가 되고 또 80세가 되면 절반 이상의 어휴, 노인이 경험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게 낙상만 조금만 줄이더라도 그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아니면은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것 같고요. 한순간에 일어나는 낙상 사고입니다만은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큰이 낙상 사고입니다.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낙상 사고를 비롯해서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해서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겨울이 되면 춥고 건조한 것도 좀 걱정이 되지만 정말 계속 말했지만 춥기 때문에 눈비가 온 뒤에 빙판길 때문에 좀 걱정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겨울철에 생길 수 있는 응급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고 그리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늘어난 겨울철 응급사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보, 이 발이 축축한데 양말 벗을까? 그냥 신고 있어. 춥잖아. 그러나 아, 왜 이렇게 다리가 가려워? 남의 젖은 축축한 양말 때문에 동상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겨울철 응급사고 첫 번째, 동상. 집 앞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추워. 빨리 가야 되겠다. 추운 날씨에 걸음을 재촉하다 그만 넘어지고 말았는데요. 추위로 근육이 경직돼 관절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살짝만 미끄러져도 무척 위험합니다. 겨울철 응급사고 두 번째, 낙상. 차가워진 몸을 녹이기 위해 평소대로 전기장판을 켰는데 좀처럼 따뜻해지지 않아 고온으로 맞춰놓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 후 최근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상이나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장시간 사용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응급사고 세 번째, 화상. 이렇게 다양한 겨울철 응급사고 대처법은 없을까요? 네,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크게 대표적인 질환이죠. 낙상, 화상, 동상. 동상은 예전에는 이제 군대에서 참 많이들 있었거든요. 네, 요즘에도 역시 흔한 질환인가요? 예, 뭐 지금 화면에 우리 겨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응급사고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거는 낙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주신 그 저체온증이나 동상 같은 경우는 뭐 흔하게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야외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뭐 길을 잃으셨거나 조난을 당하는 경우, 특히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군인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잘 생기게 되겠고요. 특히 겨울에 물에 빠지시게 되면 이런 저체온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노약자나 영유아, 그다음에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취약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 조심해야겠는 게 제가 고향이 강원도 영월이더래요. 이 겨울에 눈이 내리면은 막 띠농구 그러면 이게 볼도 빨개지고 손도 이게 동상인데 근데 요즘에는 동상 걸린 분은 그렇게 많지 못 봤는데.